미국이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서 13일 미국은 영국과 함께 BGM-109 토마호크 등을 동원해 예멘 30여 곳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민간 선박을 공격하며 홍해 차단 작전을 펼친 후티 반군을 소탕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홍해에서 이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에서 30%가 지나는 물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홍해, 나아가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입구입니다. 후티 반군이 이 길목을 차단했다는 건 사실상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았다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소리인데요. 미국이 보기 드물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강대응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의 호르무즈 해협 민간 선박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5일에는 여발한 듯이 미국 국적 선박에 지대함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세 발의 지대함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이 미국 국적 MV 지브롤터 이그로를 타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라든 바라지 않든 미국으로서는 무력 행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데요. 졸지의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해군 제5함대와 예멘 후티 반군의 국지전이 벌어진 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전쟁 수행 능력을 의심받던 미국의 함대지 타격 능력에도 덩달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순히 전쟁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물리적인 참전을 선택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은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심상치 않은 미 해군과 예멘 후티 반군의 국지전 상황과 대한민국 함대지 타격 능력까지 한 번에 털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멘 후티 반군이 도대체 무슨 집단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난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가 K-239 천무를 동원해 후티 반군을 포격했던 사례로 이름 자체는 익숙하실 겁니다. 후티 반군은 도대체 왜 미국의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홍해를 차단한 걸까요? 후티 반군은 이슬람 순위파가 다수인 예멘 내소수 시아파인 자이디스파의 분파로 초기 결성 이유는 1990년대 정부의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멘 정부는 순위파의 거두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고 있었고 그렇게 2014년부터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이 지원하는 예멘 정부 사이의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후티 역시 외부 세력을 끌어들였는데요.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주요 세력으로는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있으며 이들은 2014년부터 후티에 군사 지식부터 훈련, 무장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군사 관계자, 전문가, 첩보당국이 후티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은 이란 정보당국이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이 이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테러단체인 하마스, 헤즈볼라와 함께 이스라엘, 미국 및 서방 세계에 대한 저항의 축으로 자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배후에 어떤 나라가 있을지 눈에 선한데요. 이란에서 후티를 이용해 홍해 차단에 나섬으로써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국제유가와 물류를 인질로 이스라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속셈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대규모 폭격이라는 초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도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세계 물류가 마비되었고 이에 미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극단적인 대응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세계의 경찰을 자처할 여력이 남았음을 보여준 셈입니다. 다만 문제는 후티 반군의 예멘 내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데 있습니다. 예멘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후티 반군은 예멘의 수도 사나와 북부 지역부터 홍해 연안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티 반군은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등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이 해군 제5함대를 동원해 후티 반군이 주둔 중인 예멘 내 30여 곳에 토마호크 폭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의 홍해 해역상
민간 상선 공격이 끝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NIT의 추적에 따르면 미군은 150발 이상의 BGM-109 토마호크 등 정밀 유도 미사일을 동원해 푸티반군의 미사일과 무인기 표적 60개 이상을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티반군은 여전히 공격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미국은 해당 공격으로 후티 측 목표물 약 90%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후티반군은 기존 대비 약 75%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폭격이 있은 지 불과 이틀 후인 지난 15일 후티반군은 아덴 남동쪽 177km 지점 해상에서 미국 회사 소유의 민간 선박 MV 지브롤터 이그로 지대함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 이 중 한 발을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아직 MV 지브롤터 이그로의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내 후티반군의 입지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립부터 예멘 내전을 치르는 지난 20년간 후티는 남모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중동 내 존재감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역할까지 대체해버렸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군사적 공방은 테러 단체에 불과했던 후티반군의 입지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지원을 명분으로 삼아 홍해를 쥐락펴락하기 시작했고 미국을 공격하는 최전선에서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멘 산하전략연구센터는 후티반군이 미국을 괴롭히고 미군과의 교전을 열망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오죽하면 미국의 함대지 타격 능력, 정확히 말하면 BGM-109 토마호크의 성능까지 도마 위에 오를 정도입니다. 부스터를 포함한 전장 6.25m, 520mm 구경의 BGM-109 토마호크는 미 해군의 함대지 공격 능력을 대표하는 미사일임과 동시에 미국이 쏘아올리는 전면전의 신호탄 같은 상징적인 미사일입니다. 자국 내 전쟁보다 역외 전쟁에 개입하는 경우가 더 많은 미국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성능 역시 뛰어난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순항미사일답게 최고 속도는 약 880km/h로 마하 0.7 수준이지만 BGM-109시 블록3 기준으로 사거리만 1600km에 육박합니다. 또한 사거리는 다소 희생해야 하지만 집속탄부터 200킬로톤급 핵탄두까지 다양한 탄두를 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데요. 현무3를 기반으로 한 해성투 함대지 미사일이 500킬로그램급 탄두를 탑재하고 최대 사거리 약 1500킬로미터에 마하 1.2 내외의 속도를 보이는 걸 감안하면 속도와 위력 자체는 약간 부족하지만 사거리는 한 수 앞선 미사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두 함대지 미사일은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똑 닮았는데요. 일례로 BGM-109C 블록3는 기존 관성 항법장치, 지형대조 항법장치, 디지털 영상대조 항법장치에 GPS까지 추가하면서 명중률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토마호크의 CP는 고작 1m 내외에 불과한데요. 이는 해성투 역시 마찬가지로 토마호크와 같은 4가지 유도 방식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1m 이하의 명중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토록 우수한 미사일을 150발이나 퍼부은 미국은 어째서 후티반군을 소탕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밝혀졌지만 중동 지역 무장단체의 전술은 북한의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전면전이 아닌 게릴라전 위주로 양상이 흘러가며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국지적 타격이 그 대표적인데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미국이 후티반군 방면에 애를 먹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예멘 동남부 지역에 후티 거점을 공습하기 전까지는 주로 후티 함정에 대한 제한적인 폭격만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고강도의 지상 공격과 대대적인 폭격이 간신히 진정세에 접어든 예멘 내전을 다시 격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만일 이로 인해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한번 불이 붙는다면 미국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텐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어그러지긴 했지만 그나마 우호의 다리를 놓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완전히 척을 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게릴라전에 능숙한 후티반군은 예멘 내 산악 지역 깊숙이 엄폐한 바람에 미사일 공격만으로 소탕하기도 어렵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사일 만능론이 폐기된 이유인데요. 이를 극복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에게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이득도 줄 수 없는 예멘 하나 때문에 중동에서 전면전을 선택하는 건 계륵을 구워 먹어보겠다고 초과 3간에 불을 지르는 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과 후티 반군의 전력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후티 반군은 대량의 드론과 구식 미사일을 동원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후티 반군의 싸구려 무기를 요격하기 위해 수십억 원에 육박하는 요격미사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아무리 저가형 드론이라 하더라도 함선에 타격을 입히기에는 충분한 화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전쟁도 돈 싸움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개의 전장을 감당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절대 달갑지 않은 일인데요. 이는 고가의 첨단 무기 체계가 반드시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저가 무기의 사용은 현대 전쟁에서 비대칭 전략의 효과적인 예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전투 함정에도 대드론 방공망을 충분한 수량 이상으로 갖춰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인기 기술 발전 동태를 감안하면 아무리 강력한 함대와 함대지 미사일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요격미사일보다 훨씬 싸고 정확하며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공망이 필요합니다. 물론 복귀하지 말아야 할 건 미국에게 후티는 기껏해야 조금 신경 사나운 날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미국이 중동에 전쟁을 각오한다면 언제든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깡패국이 아니라면 국제 외교 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날파리가 거대한 사자를 신경쇠약에 걸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후티는 계륵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처럼 현대전과 미래전에 과도기에 접어든 지금은 매우 아이러니와 모순의 시대입니다. 마하오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미사일이 연구되는 한편 제2차 세계대전에서나 사용하던 발칸포 같은 대공포 역시 드론과 무인기 격추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미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기 위해선 홍해에서 반드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11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북부의 사다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군은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쏟아부으며 사다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다는 예멘 북부를 관장하는 대표적인 교통요지인데요.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최근 휴전협정을 체결한 후티 반군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에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미사일 전력 역시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초기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홍해 북부에 배치된 미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격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다 포격은 중동의 혼란을 틈타 분쟁을 재개하려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무력 시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이 붙은 중동의 화약고가 쉽사리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포격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포격에 사용된 다연장 로켓이 대한민국의 K-239 천무라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게다가 설득력도 상당히 높은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포격이 이루어진 지점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사다는 후티 반군의 발상지이자 최전선 거점 도시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최소 45km 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적어도 10에서 20km의 완충지대를 만들어놨을 것이라 예상하면 일반적인 자주포나 견인포로는 타격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기지를 특정해 타격했는데요. K9급 고성능 자주포에 초정밀 유도 포탄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자주포로 이만큼 정밀한 포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보유한 자주포는 미국의 M109 시리즈와 중국의 PLG-45, 프랑스의 세자르 정도가 전부입니다. 초정밀 포격은 고사하고 50km 이상 떨어진 후티 반군 주둔지를 공격하기엔 사거리도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렇다면 소거법에 따라 이제 남은 방법은 다연장 로켓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군은 미국의 M270 MLRS, 브라질의 아스트로스2, 러시아의 토스1A 브라티노, 그리고 대한민국의 K23 구참호 등 다양한 종류의 다연장 로켓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물량도 적지 않은 편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예멘 후티 반군 포격에 K23 구참호를 콕 집어 지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토스1A 브라티노는 1분에 220mm 열압력 탄두 30발을 쏟아부을 수 있는 괴랄한 화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장거리 포격전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깡통 다연장 로켓입니다. 그저 근거리에서 다량의 화력을 쏟아부을 요량으로 만든 러시아의 주먹구구식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구형 로켓 사용 시 최대 사거리가 2.7km, 신형 로켓을 사용해도 6km가 사거리 한계라서 1분 사이에 30발을 죄다 쏟아붓고 격파당하는 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무늬만 포병이지 일격이탈이라는 포병의 기본 전투교리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무기체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거리도 짧아 당연히 사다 포격에 동원되었으리 만무합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천무를 제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건 브라질의 아스트로스2, 미국의 M270인데요.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보유한 아스트로스2의 로켓은 127mm로 발사차량 한 대에 32발이나 운용할 수 있지만 사거리는 9에서 30km에 불과합니다. 국경이라도 넘어가지 않는 이상 후티 반군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이는 미국의 M27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M270의 경우 사거리가 84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M30 31 이상의 GMLRS 기준입니다. 정작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사용하는 M26 계열 로켓은 32에서 45km가 한계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군에게는 굳이 완충지대 없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대한민국의 K239 천무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최소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에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무기체계를 많이 다수 수입해왔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을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분기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후 한폴 방산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닌데요. 그러나 정작 당시에는 어떤 무기체계가 수출되었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내용이 발설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돌리겠다는 매우 강경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K23 구참호를 도입했다는 게 밝혀진 건 인도가 끝난 4월의 일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올린 남부포병부대 격려 영상 속에서 천무두문이 실전 배치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예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자신들이 운용 중인 장비 편제를 극비에 붙이며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려왔는데요. 그런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의도적으로 천무를 노출했다는 건 실전 배치 완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쉽게 말해 이제 자신들이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었으니 까불지 말라고 선언한 셈이죠. 일례로 폴란드는 옐츠 전술 트럭에 K239 천무 발사대를 얹은 통칭 포마르 K를 인도와 함께 최전선에 배치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를 폴란드 북부 방어를 담당하는 제16기계화사단에 배치하고 포마르 K를 남부 제18기계화사단에 배치한 건데요. 포마르 K 패키지에 국내 개발한 전술탄도미사일 KTZM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러시아 칼리닌그라드부터 벨라루스 서북부 국경지대까지 전부를 사거리에 포함한 것입니다. 특히 포마르 K 사거리의 브레스트 지역은 바그너 그룹의 잔당을 흡수한 벨라루스 특수부대의 훈련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폴란드가 포마르 K에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천무를 도입한 배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사우디아라비아군에 배치된 천무는 표준 사거리 45km 내외의 230mm 무유도 로켓뿐만 아니라 사거리 80km의 239mm GPS 유도 로켓까지 포함한 패키지입니다. 후티 반군을 포격하기 위한 사거리와 훌륭한 정밀도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실제로 후티 반군은 수십 여 발의 로켓을 얻어맞고도 대응사격조차 못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총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격이 미군에 의해 가로막히자 지난 10월 31일에는 휴전협정을 깨고 국경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에는
지난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자잔지방에서 후티 반군과의 교전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군 병사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수주간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체결된 휴전협정이 무색하게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천무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요. 순위 파이거드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세력과 오랜 시간 소모전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2014년 시작된 예멘 내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으로 불릴 정도인데요. 이란은 후티 반군을 양성하고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정부군을 도우며 다국적군의 중심축 노릇을 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앞서 UAE가 1조 6천억 원 규모의 K-239 천무 도입을 결정지은 것도 마찬가지로 예멘 후티 반군 퇴치를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분쟁 위험이 높은 두 지역에서 미국의 M270이나 하이마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K-239 천무를 수입한 것입니다. 차륜형인 천무는 궤도형인 M270보다 시속 20km 이상 빠른데요. 게다가 발사 후 재장전 시간 역시 천무가 약 160초에 불과한 데 반해 M270은 260초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순화력 비교는 엇비슷하다 할지라도 전투지속력과 기동성에 있어 천무의 압승입니다. 그나마 천무의 기동력과 비교할 수 있는 건 하이마스 정도인데요. 하지만 하이마스는 공중수송을 위해 로켓 발사대를 한계로 줄였고 덩달아 화력도 천무의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미국처럼 동맹국의 모든 분쟁에 참여할 게 아니라면 천무의 화력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천무의 230mm, 239mm 로켓은 기갑 차량까지 관통할 수 있는 집속탄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포드당 6발, 총 12발의 230mm 로켓을 고작 1분 만에 전부 쏟아부을 수 있는 천무의 능력을 감안하면 7,728발의 자탄이 문자 그대로 강철비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무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를 활용해 1분에 12발을 모두 다른 표적을 향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경지대 전체를 포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천무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동에서는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화력을 한번 경험한 이상 또 다른 개량형 모델 역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그동안 외산무기에만 의존해온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국방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덕분에 덩달아 대한민국의 현지 생산 전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아덱스 2023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교전이 K-239 천무의 첫 실전이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도입을 검토 중이던 노르웨이, 루마니아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 K9이 국제무대에 집중 조명을 받았던 계기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과연 대한민국의 K-239 천무가 하이마스를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